안녕하세요, 독일 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국들의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국들은 어떤 수국들이냐면요, 제가 3년 전에 수국 공동구매를 처음으로 했었던 그런 수국들이에요. 정확히는 만 2년이 조금 지난 2021년 봄에 이제 여러분들께 수국 공동구매를 열어드렸었는데요, 저도 그때 샘플로 이 녀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김포의 솔라피데님께서 조금 키우는 걸 도와주셨고요, 작년 한 해는 용인 처인원예 종묘에서 이 수국들을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겨울에는 얘네들이 처인원예 종묘 뒤쪽 하우스에서 월동을 했어요. 무가온 하우스라서 춥지만 바람이 어느 정도 막아지는 곳에서 월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진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트럭으로 이동을 했는데 애들이 조금 너플너플 거리는 것 같아서 끈으로 좀 묶어준 다음에 진천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수국들을 쫙 펼쳐놓으니까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살짝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살짝 알려드리면서 품종별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그 15cm 화분 그런 것들을 그냥 20리터짜리 화분에다가 바로 이동을 시킨 상황이에요. 그 뒤로 분갈이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고요. 작년 봄, 그 다음에 재작년 봄 화분 위에다가 알비료, 완효성 알비료만 뿌려주면서 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고 꽃도 굉장히 많이 피운 상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수국 화분 같은 경우에는 3년차까지는 굳이 가지치기를 안 하고 키워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네들이 바로 그렇게 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특히 이쪽에 있는 애들이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거든요. 2021년에 이제 제가 소개를 했던 그런 수국들이고요. 저쪽 뒤에는 아나벨 수국들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목수국. 목수국도 한번 공동구매 했었죠. 그 중에 한 품종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블라썸 품종인데 저는 요거 하나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줄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이 올해 공동구매를 하신 프랑스 수국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재작년 2021년 가을에 샘플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를 제가 받아서 시험삼아 먼저 키워보던 그런 개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도 한번 공동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들부터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오리지널 블루였고 요게 핑크였어요. 근데 이제 일반 원예용 상표에다 심다 보니까 기존의 꽃 색깔들은 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수세는 굉장히 왕성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엔들레스 썸머 같은 경우에 화분에서 키울 경우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꽃이 무거워서 그런지 쓰러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는데 화분에서는 이런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썸머러브예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썸머러브 퍼플이었고 하나는 레드였을 거예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산성 토양에서는 보라색을 띠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빨간색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그냥 일반 상토로 심다 보니까 두 개가 차이 없는 꽃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썸머러브 품종 같은 경우에는 엔들레스 썸머 오리지널에 비해서 약간 키가 작게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이게 트위스트 앤 샤우트예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들 중에 유일하게 산수국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는 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품종을 선택해 주셔서 얘는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왜 구입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상 덩치가 커지고 꽃이 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이 안에 참꽃 같은 이런 비비탄 같은 애들이 굉장히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보면 하얀색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더 브라이드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흙의 산성도에 상관없이 백색 꽃을 키우는 걸로 유명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 꽃 달림이 조금 적고 성장이 좀 느리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화분에서 키워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그 옆에는 좀 신기하죠?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붉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인데요. 요거는 블룸스트럭이라는 품종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꽃은 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렇게 줄기가 붉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농장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라고 해요. 이제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들레스 썸머 공동 구매를 하면서 LA 드림 수국도 같이 공동 구매를 했었습니다. 얘가 LA 드림 수국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엔들레스 썸머에 비해서 꽃 알알이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참꽃도 같이 피어있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편인데 요거의 특징은 이제 덩치가 커질수록 한 나무에서 파란색 꽃도 피울 수가 있고 붉은색 꽃도 피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왠지 이쪽에서는 진한 핑크보다는 약간 연한 핑크를 피워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LA 드림을 개발하신 분께서 이 수국이 판매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암 환우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수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아나벨 수국들이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은 루비 아나벨, 핑크 아나벨, 그 다음에 아나벨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강건하다는 스트롱 아나벨, 이렇게 3종을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루비 아나벨과 핑크 아나벨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루비 아나벨이거든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아나벨을 보면 지금 핀 걸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저는 루비 아나벨이 더 진할 줄 알았는데 요게 루비, 요게 핑크 아나벨입니다. 근데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건하긴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가지치기를 하도 안 해주다 보니까 묵은 가지에서 올라온 이런 가지들에서 꽃이 많이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굉장히 크고 조금 지지를 못해서 쓰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강전정을 한 번씩 해주면 밑에서 새로운 슈트, 그러니까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일정하고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가지와 꽃대를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올해부터는 좀 강전정을 해서 열심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스트롱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꽃이 굉장히 크죠. 옆에 핑크 아나벨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워낙 강건하니까 열심히 키워서 내년에는 더 수세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애가 스트로베리 블라썸이라는 목수국이에요. 요것도 한 20cm 화분에 들어있던 그냥 정말 작은 유묘였는데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밑에서 새로운 가지들도 많이 자라나왔고요. 기존 가지 굉장히 가느다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손가락 이상 굵기로 자라있습니다. 밑에는 조금씩 차인원의 종묘 대표님께서 가지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라벨상에는 굉장히 예쁜 핑크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들기가 살짝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여름이 너무 더워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한 본연의 색깔을 보고 싶으시면 5월 말에 가지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 가지치기 한 옆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는데 아무래도 꽃을 피우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가을로 들어가면서 꽃이 피게 된다고 해요. 그때는 조금 더 예쁜 단풍을 가진 목수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앞으로 계속 화분에서 키워갈 생각이에요. 자, 이 앞에 두 화분이 블랙 다이아몬드 수국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국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잎이 이렇게 검붉은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꽃 자체는 굉장히 붉은색으로 피어서 제가 좋아했던 품종입니다. 당시에 레드 품종이 있었고 퍼플 품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품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분수국 형태로 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약간 이런 산수국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듬해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약간 산수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더 예뻐했는데 아까 저 트위스트 앤 샤우트와 마찬가지로 얘도 굉장히 단정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잘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1년이 조금 넘은 듯한데 굉장히 수세가 좋고 줄기 처짐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단정하게 키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수국들이 프랑스 시카무스 수국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만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2021년 가을에 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딱 2년 차가 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작은 포트를 그냥 큰 화분에다가 심어서 바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올해 구입하신 수국 같은 경우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정도로 성장을 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렇게 이름표를 잘 써놨는데 붙어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분실한 애들도 있어요. 다행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표를 분실했지만 워낙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투게더라는 그 수국이에요. 이렇게 겹꽃으로 피고 있고 안에는 약간 연녹색, 겉에는 붉은색을 피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수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국에 비해서 꽃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완전 꽉 차 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른 애들도 굉장히 예쁘지만 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게 뉴티볼리예요. 아직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밑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고 잎 끝에 하얀색으로 색깔이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는 요 수국입니다. 요것들도 좀 잘 키워서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원예 수국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화분의 크기를 크게 늘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뿌리의 반 정도를 좀 잘라내고 그대로 심든지 아니면 아주 살짝 큰 화분으로 이동을 시킬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강전지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한 반절 정도에서 다 잘라준 다음에 이제 세순을 받을 거예요.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고 7월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꽃을 조금 본 다음에 너무 이제 더워지기 전에 한번 가지를 쳐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나벨 수국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주 그냥 지면 가까이에서 강전장을 해서 한번 키워볼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화분에서 키울지 아니면 홍천으로 이동을 해서 정원에 조금 심어볼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수국은 계속 화분에서 한번 열심히 키워볼 계획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수국들의 근황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수국들을 여기다가 키울 건 아니고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기 화단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이쁘게 키우고 월동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줄 건데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